영상은 흔하지 않은 패턴으로 남성용 모자뜨기 영상이고요. 자, 모자 패턴을 자세히 보시면 이제 같은 듯 자세히 보면 또 서로 다른 패턴이고요. 이제 전체적인 패턴은 고무단뜨기인데 고무단뜨기이면서도 변형 고무단뜨기, 변형 고무단이면서도 또 서로 다른 뜨기로 진행한 고무단뜨기예요. 자, 지금 이 경우는 평면으로 뜨면서 뜰 수 있는 양면 변형 고무단이고요. 자, 이 경우는 원통형으로 뜨면서 뜰 수 있는 지그재그 고무단뜨기예요. 그래서 뜨는 방법이 비슷하면서도 또 서로가 다른, 느낌은 비슷하면서도 서로가 다른 뜨기고요. 자, 이 모자 같은 경우는 지금 남성분들은 보통 이렇게 큰 무늬나 꽈배기형 무늬를 너무 선호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또 혹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보통은 이렇게 잔잔하면서 무난한 무늬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런 무늬로 선택을 해봤고요. 자, 컬러와 무늬를 조합을 해서 이렇게 무난하고 또 세련돼 보이는 고급스러운 겨울 모자를 완성해 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자, 이 모자 뜨기는 서로 뜨기는 완전히 다른 뜨기이기 때문에 파트 1, 파트 2로 두편으로 나갈 거고요. 자, 그러면 다 사용하실은 폭스사이고요. 폭스사는 캐시미어 느낌의 실이라서 보풀이 이뤄도 이렇게 뭉치는 보풀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급스러운 실이고요. 그리고 또 단점이라고 하면은 좀 가늘어요. 그래서 두 겹으로 사용했어요. 사용한 실은 각각 모자 하나에 두 개씩, 두 볼씩만 잡으시면 되고요. 사용한 바늘은 3mm 대바늘을 사용했습니다. 파트 1편에서는 평면뜨기로 할 수 있는 양면형 변형 고무단뜨기로 진행한 모자뜨기를 참고해 보실게요. 자, 이 모자 같은 경우는 뜨는 속도가 빠른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봉합하기까지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봉합하기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잘 참고하셔서 모자를 완성해 보시기 바래요. 뜨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무늬뜨기를 살펴보시면 이렇게 안팎이 똑같이 보여지는 양면형 변형 고무단뜨기이고요. 자, 뜨기를 보시면 안뜨기는 빼고 겉뜨기만 뜨기. 자, 그리고 실을 앞쪽으로 돌려주고 안뜨기는 빼주고 실을 돌리지 말고 그 자리에서 뜨면서 겉뜨기. 자, 다시 안뜨기는 빼주고 겉뜨기 바로 뜨기. 실을 넘겨서 안뜨기 빼주고 겉뜨기 바로 뜨기. 자, 이렇게 뜨면서 앞뒤로 똑같이 떠주시면 똑같은 패턴이 나와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잠깐 참고해 보셨어요. 대바늘 3mm 바늘을 이용해서 실은 두 겹으로 진행할 겁니다. 우선 흔들코잡이를 할 거예요. 자, 흔들코잡이는 바늘을 이렇게 찔려서 손목을 이렇게 흔들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흔들어주면서 코가 잡히는 대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꼭꼭 눌러주면서 코와 코 사이 간격이 일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 여기 밑부분이 제일 중요한 여기 밑부분이 모자 단 끝부분이 될 건데요. 이 부분이 일정하게 가지런히 한 방향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꼭꼭 눌러주면서 코 밑부분이 돌아가지 않게 잡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서 110코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20코 단위로 색실을 한 번씩 건너가게 해주시면 코 잡을 때 헷갈리지 않고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 코는 이렇게 실로 한번 묶어주시면 풀리지 않고 좋아요. 이제
오픈형 뜨기라서 평면으로 뜰 거예요. 뜨기 특징은 양면이 똑같이 나오는 게 특징인데요. 자, 그래서 바늘을 똑같은 바늘로 안 하고 서로 다른 바늘로 진행해 봅니다. 한쪽은 대바늘로 진행하고 한쪽은 쇠바늘로 진행하니까요. 앞뒷면 뜨기를 네, 참고해 보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첫 코는 겉뜨기로 첫 줄에서 첫 코만 떠줍니다. 첫 코는 한번 떠주고 그리고 자, 실을 넘겨서 안뜨기는 그대로 빼주기. 네, 그리고 겉뜨기만 뜨기. 자, 그리고 실은 그 자리에 있어요. 그 자리에서 넘기지 말고 자, 겉뜨기를 바로 떠주기. 자, 또 실을 넘겨서 안뜨기는 빼고 겉뜨기를 뜰때 겉뜨기 코가 자 이렇게 풀린 듯이 보여지는데요. 그렇다고 이렇게 넣지 말고 자, 반드시 앞쪽에서 이렇게 찔러줘야 됩니다. 안뜨기는 빼고 겉뜨기만 뜨기. 자, 이렇게 해서 첫 줄을 쭉 끝까지 여기까지 뜨기를 진행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지금 여기 겉뜨기. 지금 코가 너무 타이트하게 잡다 보니까 이게 코가 바늘이 들어갈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바늘 끝에서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위태위태하게 했는데요. 자, 이렇게 초보분들은 따라 하시기 좀 어려우실 수 있으시니까요. 3mm 바늘로 코를 잡으시고 그리고 첫 줄을 진행하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겉뜨기까지 뜨고 나서 마지막 한 코가 남았는데요. 자, 이 코는 그냥 겉뜨기로 떠주시면 됩니다. 겉뜨기로 뜨기. 자, 이렇게 뜨고 돌려잡고 이제 평면뜨기로 진행할 거고요. 돌려잡았을 때 마지막 코를 겉뜨기로 뜨다 보니까 안뜨기 코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 코가 또 안뜨기로 보여져요. 그러면 자, 한코 빼고 첫 코는 항상 뜨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안뜨기 코는 안뜨기 코로 빼고 다음 코가 안뜨기 코인데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안뜨기는 뜨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실은 앞쪽에 있어야 돼요. 안뜨기 뜰 때는 실이 항상 앞쪽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자, 여기서 이렇게 안뜨기. 그럼 안뜨기 두 코를 한 번에 빼는 거죠. 그리고 자, 겉뜨기 코가 보여지는데 아까 실이 이렇게 건너가져 있었죠. 이 코를 같이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럼 실은 넘기지 말고 대기 상태에서 이두 코를 같이 뜰 거예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안뜨기 코는 빼고, 자, 겉뜨기 코가 지금 이렇게 실이 두가닥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코가. 자, 그러면 두 코를 이렇게 같이 뜨는 거예요. 자, 첫 줄만 좀 어렵고요. 코를 잡고 난첫 줄만 어렵고, 두 번째 줄부터는 아주 쉽고, 그리고 뜨는 속도감이 있어요. 자, 이렇게. 안뜨기 빼고 겉뜨기 뜨기. 자, 이렇게 해서 뜨기를 진행합니다. . 이제 앞뒷면 똑같이 이렇게 계속 뜨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 끝부분에서 다시 돌아와서 다음 단 올릴 때또 한번 참고해 보실게요. 안뜨기 뜨지 말고 겉뜨기만 뜨기. 자, 이렇게 두 번째 줄을 떠보시면 첫 번째 줄을 뜰 때보다는 훨씬 쉬우셔요. 이제 첫 번째 줄을 뜨다가 성격 급하신 분들 싫어요 누르고 그냥 나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정도로 첫 줄은 아주아주 아주 좀 난이한데요. 첫줄 뜨기를 완성하고 나시면 두 번째 줄 뜨기는 아주 쉽거든요. 두 번째 단부터.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은 더 쉬워요. 네, 세 번째 단부터는 자기 궤도에 이제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 뜨기가 식은 죽 먹기라는 말 있죠. 네, 엄청 쉬워요. 자, 지금 겉뜨기 코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겉뜨기 코는 겉뜨기 코로 이렇게 빼고 자, 다음 코가 또 안뜨기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실을 앞쪽으로 넘겨서 자, 이렇게
안뜨기 빼고 겉뜨기 뜨기. 자, 이렇게 해서 앞뒷면이 뜨는 방법이 다 똑같아요. 네, 첫 코를 빼는 부분만 살짝 다를 뿐이고요. 똑같이 이렇게 실을 넘겨서 안뜨기는 빼주고 겉뜨기만 뜨기. 안뜨기는 빼주고 겉뜨기 바로 뜨기. 실을 넘겨서 안뜨기 빼주고 겉뜨기 바로 뜨기. 자, 이렇게 뜨면서 앞뒤로 똑같이 떠주시면 똑같은 패턴이 나와지게 됩니다. 네. 일자로 쭉 평면 뜨기를 진행하셔서 넉넉히 21cm 정도 되게 올리고 나면, 자, 이제 이 부분에서 줄이기가 들어갈 거예요. 서서히 줄인 부분이 되면서 라운드형으로 이렇게 줄여지면 모자 끝부분이 됩니다. 자, 이제 이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5등분으로 나눌 거예요. 실 굵기나 코수에 상관없이, 자, 이렇게 5등분으로 나누시고, 그리고 자, 여기 표시한 부분마다 이렇게 줄임을 들어갈 거고요. 이제 오픈형으로 뜨다 보니까 시작점에서 줄이는 게 아니고, 자, 여기서 줄이고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끝부분에서 줄임을 할 거예요. 그러면 줄임을 할 때는 지금 이게 고무단이다 보니까 안뜨기 겉뜨기 두 코 단위로 올라가는 문이죠. 그래서 줄일 때도 두 코 단위로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줄이기를 한번 참고해 보실게요. 자, 줄이기를 할 때는 지금 이렇게 표시한 지금 여기 이 부분이 겉뜨기 줄로 보여지는데요. 이 줄 라인을 터치하지 않고 줄이는 방법을 한번 보실게요. 겉뜨기까지 떴고요. 그리고 이제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하고 여기 표시한 줄이 겉뜨기 줄이에요. 그러면 자,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이 세 코를 같이 뜰 거예요. 같이 뜨게 되면 두 코가 없어지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안뜨기 하나, 겉뜨기, 안뜨기. 자, 이렇게 세 코를 한 번에 같이 뜰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떠주고, 그리고 겉뜨기는 그대로 뜨시고. 자, 이제부터 쭉 이 구간까지 또 떠나가시고, 또 줄인 부분을 한번 보실게요. 여기서 줄인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자, 이렇게 세 코.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떠주고, 그리고 겉뜨기는 그대로 뜨시고. 자, 여기 끝부분에서 코줄임을 할 때는 이제 줄이는 방법은 다 똑같고요. 그리고 줄 수도 여기 다른 구간하고 똑같이 남기고 난 다음 마지막, 자,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그리고 여기 마지막 겉뜨기 줄 라인을 살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세 코를 한 번에 떠주고, 네, 그리고 실을 돌려서 끝부분에서는 겉뜨기 두 코죠. 네, 그대로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떠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돌려잡고 뜰 때는 무늬가 나오는 대로 그대로 뜨시면 됩니다. 이 안뜨기 빼고, 자, 겉뜨기. 자, 지금 이게 겉뜨기 코가 원래 두 가닥으로 보여줬어야 되는데, 아까 줄이면서 한번 떠줬기 때문에 한 가닥으로 한 코로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똑같이 안뜨기는 그대로, 겉뜨기는 뜨고. 네,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그대로 안뜨기 빼고 겉뜨기 뜨기. 이렇게 해서 쭉 같은 무늬로 또 5단을 더 올려 뜰 거예요. 5단이면, 자, 여기서 지금 보여지는 이한 코가 한번 갔다 왔을 때한 코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두 줄인 거죠. 보통 뜨기로 했으면 한번 갔다 왔다. 네, 그렇게 해서 6번째 줄에서 또 줄임을, 네, 똑같이 진행을 하고,
네, 그 다음 또 다섯 번째 줄에서 줄이고, 네, 이런 방법으로 줄임을 쭉 이어갈 거예요. 이제 다음 부분에서도 참고해 보실게요. 생략합니다. 자, 모자 모양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잡혀지게 쭉 올려 떴고요. 그리고 모자 깊이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됐지만 이 코수대로 그대로 마감을 하게 되면 이제 모양이 윗부분에서 투박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코수를 확실하게 줄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지금까지 여기서 지금 다섯 번째 단까지 뜨고 여섯 번째 단에서 줄임을 했었는데요. 굳이 안뜨기로 줄임을 하는 이유는 메인 줄 라인을 살리기 위해서 안뜨기로 줄임을 했고요. 이제 겉뜨기로 줄임을 하게 되면 이 메인 줄이 불룩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같이 이렇게 뜨기를 진행하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불룩 튀어나오게끔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줄 라인이 살아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 선을 살리기 위해서 안뜨기로 코수림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첫 번째 했을 때는 약간 어설프게 보이지만 이제 연거푸 이렇게 줄임을 하고 나면 또 이렇게 완벽하게 자기 라인을 이렇게 지켜줍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한번 갔다 와서 두 번째 단에서 한번 줄이고 또 한번 갔다 와서 두 번째 단에서 한번씩 줄이는 방법으로 줄이기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라인은 그대로 쭉 살아있고 자, 그런 방법으로 하나, 둘, 세번 정도 줄여볼 거예요. 자, 그러면 줄이기를 할 때는 지금 이게 두줄 단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자, 지금 한번 갔다 와서 두 번째 단에서 줄인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아까 네 번째 여기서 올라오면서 하나, 둘, 셋,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줄인 자리 위치가 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자, 이렇게 한 코가 보여지게끔 한번 갔다 와서 다음 단에서 여기서 줄임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세 코를 같이 뜨고 자, 이렇게 줄이고 나면 줄임과 줄임 사이에 중간에 코가 한 코가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네, 쭉 줄이기를 하고 난 다음 느낌을 한번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서뜨기가 완성이 됐고요. 자, 줄이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보시면 여기서 줄이기 시작해서 네, 여기서 한번 줄이고 다섯 단 뜨고 줄이기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네 번째까지 줄이고 난 다음, 자, 이 부분에서는 네 번을 더 올려 줄였어요. 자, 여기서 시작을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줄이는 구간에서는 네 번을 추가로 올려 줄이고 난 다음, 자, 마지막, 여기서 한 단을 더 뜨고 남은 코를 한 번에 마감하기를 할 거예요. 이제 마감하기를 하기 전에 우선 먼저 지금 오픈형 뜨기라서 먼저 봉합을 밑에서부터 쭉 올려 해주고 난 다음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마감하기를 진행합니다. 자, 여기서 돗바늘을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 이제 마감하기를 하고 내려오면서 봉합을 할 때는 불편할 거예요. 줄이고 나면 여기가 이렇게 조여들기 때문에 조여드는 부분에서는 바느질 하기가 불편하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 지금 먼저 우선 봉합부터 하고 진행할 겁니다. 자, 봉합을 할 때는, 자, 여기서 코 잡을 때 사용하던 나머지 실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제 안팎이 확실하게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깥쪽이 이렇게 보여지게 잡으시고, 겉뜨기, 안뜨기를 다 살려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지금 보여지는 마지막 이 줄과, 그리고 이 부분에서 여기 안뜨기 줄, 네, 안뜨기 줄과 안뜨기 줄을 같이 서로 봉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건너뛰지 말고,
자, 이렇게 표시를 해봤고요. 지금 보여지는 이 줄 라인을 쭉 따라 올라가면서 네, 보여지는 코마다 봉합을 하시면 됩니다. 코와 코를 서로 건너뛰지 말고. 자, 여기서 지금 연결하기가 없을 때는 상관없겠지만 옵션으로 지금 이렇게 실을 연결하기를 한번 보실게요. 자, 연결할 때는 여기서 매듭 짓지 마시고 그대로 이 실을 놔두고, 자, 여기서 지금 봉합하면서 올라왔던 이 구간을 여기서 그대로 봉합을 순서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매듭 부분도 표시 안 나고 예쁘게 연결됩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자, 여기 줄임 구간에서는 지금 이 구간에서 이렇게 안뜨기로 올라와 주다 보면 여기 줄임에서 메인 줄이 봉합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안뜨기 줄 라인을 사용하고요. 여기서는 그대로 이 줄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이 줄이 메인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제 이 겉뜨기 줄이. 자, 이렇게 봉합을 마치고 나면 지금 이 부분이랑, 자, 여기가 지금 봉합을 한 부분이거든요. 자, 별로 차이가 없어요. 네, 이렇게 똑같이 보여지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안뜨기와 안뜨기 줄을 맞잡고 이렇게 봉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안쪽은 이렇게 보여지죠. 네, 이렇게 네, 단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기 봉합하면서 남은 실이랑 같이 매코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함도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안뜨기 겉뜨기 상관없이 매 코마다 네, 두 코씩 같이 이렇게 잡히는 대로 하셔도 되고 실을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마감으로 이렇게. 바늘에 걸려 있는 코를 다 빼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코를 다 빼주고 나면 완벽한 모자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평면뜨기로 양면 변형 고무단 뜨기를 이용한 모자 뜨기를 참고해 보았습니다. 예쁘게 뜨시고 행복한 시간 되셔요. 감사합니다.